아니, 기분이 어떨까 진짜 궁금해요. 사실 이제 진성 선배님, 네. 30년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해준 노래가 사실 안동역에서잖아요. 이게 역주행 딱 하면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제가 지금부터 한 35년 전, 40년 전에 메들리 가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메들리 가수.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응어리도 있었고,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노래를 그만둬야 될까. 사실 또 나이가 한 50대면요, 남의 집 새빵살이 하는 거 사실 참 창피해요. 예, 속상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세월이 사실 뭐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여유 있는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면 내가 한 50대 중반, 60대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좀 그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어. 근데 그때 딱 이제 완동역에서 히트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스터트롯, 뭐 미스터트롯 하면서 후배들이 이 진성 선배님 노래를 쭉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고중 씨가 태클을 걸지마 하고 또 정동원 군이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치. 또 부르고 그치. 또 이번에 이제 미스터트롯 2에서 박지현 씨가 못난 놈을 부르면서 다 막 이제 차트인하고 역주행했죠. 아, 아니 이 진성 쌤의 노래가 경연곡으로 네.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제 노래는 제가 주로 이제 가사를 제가 좀 이렇게 집필을 하는데 그 제 가사 속에 제 인생의 어떤 뒤안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생활 하는 한 4, 50대, 5, 60대 이런 저와 동년배 비슷한 분들의 생활상을 보면 다 사실 80년대, 90년대 객지 나와서 고생하고 부모님과의 애틋한 사랑 속에서 내가 객지에서 조금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내 식솔들 좀 풍족하게 이렇게 이끌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이 공감대가 좀 이렇게 좀 형성되지 않았었나. 그런 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또 그걸 이해를 하고 불렀을 때 또 많은 대중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 네. 이 두 거목을 모셨는데, 두 장르의 거목을 모셨는데 요런 주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오케이. 서로의 노래를 좀 바꿔 부르기. 노래 바꿔 부르기. 어디서 최성수 쌤과 진성 쌤이 맞아.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를 기회가 있을까? 근데 진성 선생님은 뭐든지 잘 하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트로트 장르 노래를 잘 안 불러봐가지고. 이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네. 돈떠렁 다니면서 이 산조산 꽃이 피니 이런 그 소리만 하고 다니던 네. 사람이라 발라드라는 개념 사실 자체가 발라드? 예, 네. 저한테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서로 안 해봤던 장르라고 말씀하시니 예. 더 궁금해집니다. 더 궁금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주문 넣겠습니다. 주문 네.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예, 한번 맛을 낼 수가 있을지. 주문을 안 받으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 진성 씨의 노래를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부르면 이건 국민 응원가야. 국민 위로가야. 간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멜로디, 그런 가사. 예. 이런 노래 정말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불러보는데요. 안동역에서요? 안동역에서를. 정말 기대됩니다. 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와, 상상도 하지 못한 선곡이셨습니다. 네. 그죠? 안동역에서가 나올 줄이야. 최성수 쌤이 부릅니다. 안동역에서. 와, 상상이 안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놓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이고, 참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사실 예. 아이고 일단 앉아서 담소를 이제 대화를 이제 아 이렇게 네. 감미로운 목소리로 네네. 이 안동역에서가 발라드로 새롭게 다시 또 역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답가가 이제 오는 셈이 되네요. 진성 선배님 혹시 최성수 선배님의 어떤 곡을 오늘 선물해 주실 건지 생각나는 곡이 있으신지. 정말 서정성이 너무 깊게 배인 바로 그 노래 동행이라는 노래를 동행 진짜 좋은데 가끔가다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 제가 사실 좀 흥얼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와 귀한 시간이다 아 너무 궁금하다 굉장히 좀 쫄리는데 하여튼 쫄리는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거라 진짜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지난 길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브라보. 브라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명곡은 명곡은 표현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아름답다. 야, 오늘 진짜 저 행복한 날이네요. 후배들이 이렇게 불러주지. 또 진성 씨 이렇게 제 노래 이렇게 불러주지. 야, 이거 오늘 되게 행복한데? 진짜 행복해 보이십니다. 역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진솔함. 그리고 어른으로서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진솔함.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에 쫙 들어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 좋은 프로예요. 이거 부르고 나면 항상 명곡들은 좀 후회가 되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사실. 아니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야, 정말 근데 오늘 사실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주문을 맞아요. 드렸는데 오늘 또 흔쾌히 또 이렇게 응해주시고 아름다운 무대를 또 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레전드의 무대입니다. 네. 야. 아니 그 선배님 두 분 인기도 많으시고 명곡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의 스타일도 확고하시고 다르신데 탐났던 곡이 있으신지 서로한테. 그냥 뭐 저는 형님들의 다 탐나죠. 형님들의 스타일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바운스가 다 좋으니까 그 참 고급스럽게 만들어 곡을 형님. 김범용 아우도 되게 리듬을 잘 타는 노래들만 있어요. 따져보면 그건 공통점이야. 그건 공통점. 서로 리듬을 좋아하고. 그러면 오늘 혹시 제가 주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 예. 좀 어려운 주문일 수 있는데 서로 노래 바꿔 부르기 주문 한번. 네. 정말 와. 김범용 선배님, 아 내가 이치현 형님 노래 중에 이 노래 정말 불러보고 싶다. 또 범용이 노래 중에 이 노래 정말 불러보고 싶었다. 근데 곡을 김범용 곡이 이게 쉬운 듯하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형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형 노래는 딱 들을 땐 정말 쉬워요. 근데 부를 때 맛을 안 내주면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제 그룹을 했잖아요 형님. 네네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주를 하면서 하는 노래니까 또 그만큼의 또 맛을 잘 내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나는 맛을 잘 내니까 잘 되겠지. 나름 또 맛을 내니까. 그러면 오늘 이치현 선배님께서 그러면 준비한 우리 김범용 선배님 곡은 어떤 곡입니까? 저는 겨울을 좋아해서 겨울을 좋아해요. 여름은 사실 힘들어하고 그래서 겨울비 내리고 이 노래가 겨울비는 내리고
오, 겨울 비는이야? 겨울 비는 내리고. 나는 겨울 비 내리고 온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뭐. 예.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저희 또 김보명 선배님께서는 또 이천 선배님 곡이. 어. 당신만이야? 당신께만이야? 야. 아, 당신만이가 맞나? 아, 당신만이가 맞나? 아, 당신만이네. 당신만이. 자, 그럼 먼저 우리 김범용 선배님이 부르시는 이채연 쌤의 당신만이 먼저. 예. 명곡이죠.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리결만이 보글이 감싸주는 걸.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한 번 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오 마이 갓. 와. 그루브가 장난이 아니지. 아 진짜 대박이다. 그 또한 색다른 분위기인데요? 아니 이거 부르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 형한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아... 형 노래를 내가 버리면 네. 노래가 나쁘게 들리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아, 느낌 좋았어요. 선배님 두 분 다 첫 소절에 이미 마음으로 와요. 아, 선배님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어떤 장르 어떤 노래를 부르셔도
저는 걱정인데요. 아, 이게 이제 내 김범용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큰일 났네. 형은 목소리만 실려줘도 돼. 형 그 자체가 예술이야. 이치현 선배님의 목소리를 듣는 김범용 선배님의 겨울비는, 겨울비는 내리고, 예. 박수로 한번 또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그 누구인가 내게 다가와 나를 바라보는 애달픈 눈동자 비를 맞으며 우뚝 선 모습 떠나려 하는 내님 이련가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나는 정말로 보낼 수가 없어 하얀 내 얼굴 난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눈물이 흐르네 바람 불어와 뒤돌아보면 당신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아픈 마음에 홀로 걸으면 겨울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당신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아픈 마음에 홀로 걸으면 겨울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겨울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겨울비 내려와 머리를 적시네 와. 아우 근데 건반이 너무 잘해주시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가운을 이렇게 잘 칠 줄 몰랐네. 아이씨, 노래가 원체 명곡이라. 명곡. 제가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라이브 반주로 선생님과 처음 뵙고 건반에 맞추고 선생님이 리타르로 느려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조마조마해요. 근데 느끼는 게 정말 두 분의 우정처럼 맞춰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더 귀 기울이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우정이라는 거는 나를 내려놓고 저 사람한테 좀 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눈빛을 보고 맞춰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음악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약간 흔들림이 있어야 재밌지 그 템포 메트로놈 하듯이 그대로 노래하면 재미가 없어요 서로 흔들려야지 재밌죠 선배님 노래 들으니까 그냥 이치현이 장르고 김범용이 장르 같아요 아 진짜 이 노래 겨울비 내리고 형이 부르면 진짜 형 노래 같아 사실 제가 처음 불러봅니다만은 처음 멜로디는 약간 궁상스러워요 궁상 맞게 썼어 그때 그 시절에 근데 그게 그때. 부르면서 점점 고조되는 맛이 있어요 아 그게 아주 아 좋다는 거예요 형? 아 좋다는 거예요 혹 잘 쓴 거예요? 아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네.